에그타르트 좋아하시나요? 카페에서 사 먹던 에그타르트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진 않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킹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루밍 식당입니다. 저는 베이킹을 취미로 시작하면서 제가 만든 디저트를 주변 지인들과 자주 나눠 먹으며 계속해서 구워내다 보니 저만의 레시피가 생겼고 주변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만의 레시피를 영상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아이디어스 클래스는 저의 레시피 영상 중에서 무려 100만 조회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페스츄리 생지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부터 풍미 가득한 커스터드 필링을 만드는 법, 그리고 오븐이 없는 분들을 위해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방법까지 보다 쉽게 만들면서 더욱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베이킹을 처음 해보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 과정을 세세하게 나눠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클래스를 완강한다면 총 12개의 에그타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이후에도 재료만 있다면 언제든 카페에서 사 먹던 에그타르트를 집에서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해 시작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어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에그타르트를 응원합니다.